네, 최근 엔터주들이 연일 또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흐름부터 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해라 기자. 네, 최근 장세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또 양시장 내리는 가운데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군이 네.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엔터주인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세 아마 부정 못할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하이브라든지 SM, JYP, YG 엔터 이렇게 4대 기획사뿐만이 아니라 오늘장에서 뭐 FNC 엔터라든지 관련 네. 엔터 종목군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달 고가 기준으로만 봐도 하이브는 15% 정도 올랐고요. SM은 16%, JYP는 무려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가 SM과 JYP 엔터 이두 군데인데요. 오늘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 매수세도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한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좀 흐름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JYP 엔터였고요. 네. 이어서 4위에 SM 역시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가 상황도 좋게 나타나다 보니 이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일 텐데 시가총액 2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나타나기 전 까지만 해도 엔터 대장주로 꼽히는 두 업체였잖아요. 2018년 8월에 시총 1조 원 달성한 이후에 지금 3년여 만에 이제 2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터주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뭐 콘서트를 못 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굿즈라든지 음원 음반 판매 정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제 그래도 꽤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를 다시 한번더 구가를 받으면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영화랑 뮤지컬 같은 거는 계속 했었는데 콘서트는 안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제 네. 취미 생활이기도 해서 아, 굉장히 그래요? 주의 깊게 네.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 바로 이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엔터 업종이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기획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탄소년단이 가장 먼저 해외 공연 물꼬를 트는 것 같아요. 11월 말에 4일 정도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연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좌석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이미 전부 매진이 되고 원래 뭐 콘서트 티켓 값이 20만 원, 30만 원인데 1,800만 원까지 그렇게 파는 개인 거래에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 여행 상품도 네, 맞아요. 만들어졌더라고요. 같이 네. 묶여져서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트와이스도 뭐 미국 영어 앨범 발매하고 이제 12월 연말 또 공연 계획 같은 거 보니까 콘서트 같은 것들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동력은 소속 보이그룹이라고 볼수 있겠고, 뭐 앨범 판매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상반기에 그 BTS 팬미팅이랑 맥도날드 이벤트 통한 뭐 MD 매출분이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SM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통 엔터 강자인 만큼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NCT라든지 에스파 이런 신인 그룹으로 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JYP 엔터도 3분기 매출액이 5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3억 원으로 시장의 눈높이를 웃도는 실적이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100만 장 이상 앨범을 판매한 그룹도 생겼고요. 여기에 뭐 온라인 공연이나 미니 앨범 판매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2분기에 중국 음원 유통 계약 관련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컨설트 비용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미 기반영이 됐고 3분기에는 이제 차차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 이런 전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SM 어제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이 동반 매수하면서 9%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SM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수만 회장의 네. 그 지분 매각 네. 이게 이슈가 가장 또 관심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좀 주가가 심상치 않게 네. 갑자기 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DOU 관련해서도 좀 호재성 이슈로 파악을 하고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벌써 그 SM 지분 매매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최근에 CJ E&M이 그 SM 말씀해주신 이스만 총괄 프로듀서 보유 지분 매매 계약 뭐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돌았습니다. 이 SM 지분을 두고 CJ E&M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거대 업체들이 뭐 인수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음악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눈독을 들인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SM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살펴볼 만한 이슈가 바로 글로벌 팬 메신저 플랫폼 기업 DOU가 11월에 상장을 앞두고 지금 수요 예측 마쳤고요. 다음 네. 주부터 일반 창약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DOU와 SM 관계를 좀 살펴보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SM 스튜디오스가 있습니다. 지분 40% 정도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인데 물론 JYP도 23% 지분 보유해서 관계 회사로 같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회사인데요. 버블이라는 팬과 아티스트 이렇게 소통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인기가 요새 상당하다고 해요.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구축하겠다. 그런 영역까지 넘보겠다라는 이유를 좀 들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SM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엔터 시총 1위 하이브인데 지금 기관의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최고가를 지금 또 쓴 상황인데 두나무 투자 가능성도 지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였는데요. 하이브가 전환산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 4천억 원 규모 정도로 시비 발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발행을 성공하면 1년 동안 하이브가 자금 조달한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그런 목적은, 그러니까 전환산채 발행에 대한 그런 목적은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업계에서 전해진 얘기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와 함께 뭐 전략적 제휴, 뭐 투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BTS 굿즈를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NFT 뭐 발행하기 위해서 주식 맞교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진 건데요. 일단 하이브 쪽에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통상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주가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떤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단기 차입이나 지분 확대를 위한 거라면 시장이 충분히 이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여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 기업 브리핑을 통상 가져왔는데 그 시점이 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뭐 브이라이브를 위버스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통합을 하는 방안, 이런 방향성, 그리고 뭐 저스틴 비버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이타카 홀딩스 아티스트 포함해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이 또 언제 되느냐, 그리고 내년에 한 대여섯 개 그룹이 신인 그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이런 데뷔 계획 등이 공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이슈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투심은 벌써 내년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터 산업 뭐 내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또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투자 전략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다수가 뭐 4분기부터 내년까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뭐 3분기보다 강력할 4분기라든지 여러 모멘텀으로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개별 기업들의 호재 같은 것을 근거로 들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4대 기획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00억 원 가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음원과 음반만으로 이 정도 수익을 냈는데 공연이 재개된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투어가 재개가 된다면 모든 기획사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엔터업계가 최근 들어서는 아티스트 음원 음반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플랫폼 관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이브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 쪽으로 그것을 또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또 SM도 디어유 이런 플랫폼을 또 새로운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엔터 쪽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이 플랫폼 동향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 최근 그 엔터 산업 규제 소식이 들려와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세세히 살펴보시면 없었던 규제는 아니고 그냥 강화 방안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 전략 꾸리실 때 뭐 개별 업체별로 중국 매출 비중 같은 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개별로 목표가 상향 움직임 나타나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SM 엔터의 그 중국 매출 비중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했고요. 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좀 숨고르기를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까지 지켜보자라는 조언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